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관악산의 연주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악산의 코스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과천향교를 출발해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이 코스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험하지 않은 그런 코스예요. 그리고 거리도 짧아서 산행 시간도 길지 않는 부담 없는 코스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올게요. 관악산은 서울의 관악구와 금천구, 경기도의 안양시와 과천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도 아주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코스로는 서울의 사당역에서 출발해서 사당 능선을 지나 정상으로 올라가거나 서울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건설환경연구소에서 하차 후 올라가거나 서울대 공학관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과천역이나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과천향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관악산화 연주암을 지나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요. 공업진흥청에서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차를 이용해서 과천향교 앞에 주차를 하고 관악산을 지나 정상에 올라갔다가 유턴해서 하산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과천향교를 설정하고 오시면 이렇게 일방통행길 오른쪽에 주차할 수 있는 노상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면 관리하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권을 꽂아두고 가세요. 향교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고 가주세요. 가까운 곳에 주차하시려다 여기까지 오시면 또 한 바퀴 삥 돌아와야 하니까요. 조금 멀어도 빈자리가 보인다면 바로 주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과천향교가 보이네요.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설립한 지방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유생들은 시와 문장을 짓고 유학의 경전 및 역사를 주로 공부했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현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과천향교는 조선 태조 때 관악산 기슭에 창건되었다가 숙종 때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산 후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로 입구로 가는 길에는 술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몇 곳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런 데도 있었네. 저 겨울에 왔었는데요. 그때는 또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여기 예쁜 단풍나무가 있고 여기 슈퍼가 있어요. 바로 앞에. 여기서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물, 천호.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출발한 시간이 1시 45분이에요. 보통 이제 하산하는 시간인데 여기 코스가 짧고 산행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오후에 출발해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산새 소리도 좋고 풀향기도 나고 아카시아 향기가 또 너무 좋아요. 올해는 또 아카시 꽃이 되게 빨리 만개를 했네요. 출발해서 얼마 안 왔는데요.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요. 관악산은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으로 이어지는 한남 정맥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바위가 많아서 개성의 송악산, 대한민국의 감악산, 운악산, 화악산과 함께 경기 오악에 속하는 산이에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관악산은 풍수 지리설에 의해 강한 불기운을 가진 산으로 인식됐는데요. 그래서 화산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관악산의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대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관악산의 불기운을 달래는 사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숭례문의 편액을
가로가 아닌 세로로 만들어 걸어놓고 연못을 만들어 불기운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계곡을 왼쪽으로 끼고 오다가 지금 이제 그 계곡을 건너가는 다리가 나왔어요. 여기 계곡에 좀 물이 많아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물어서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발해서 이제 970m 올라왔어요. 곤충 해설 안내도도 있네요. 자연을 공부하면서 가는 것도 좋겠어요. 집에서 갈아온 야채 과일 주스인데요. 등산 올 때 잘 가지고 와요. 수분 보충도 되고 비타민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등산할 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계곡을 건너갔다 왔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나무와 비타불. 와,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새겼을까? 누가 새겼을까요? 물소리가 잘 들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나갑니다. 여기 나뭇가지 사이로 저쪽에 연주암이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연주암. 동탑이 있고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화이팅! 드디어 갈림길이 나왔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연주암을 갔다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직진해서 연주샘 관악사 방향으로 갑니다. 이정표를 지나면서 살짝 길이 헷갈렸는데 이 연등이 걸려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왔어요. 한마디면은 알바를 할 뻔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곡을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직진을 했었어요. 이 연등이 항상 걸려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은 이 리본도 좀 걸어놓고 하는데 없네요. 연주암과 관악사의 갈림길에서부터 이렇게 너덜길이 이어집니다. 발을 잘못 디디지 않게 집중해서 가야 되겠어요. 멀리서부터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관악사에 도착했습니다. 관악사를 오른쪽에 두고 여기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 주세요. 뒤에는 기상관측소와 연주대가 보이네요. 관악산에는 정상 옆에 연주대라는 암자가 있고 그 밑상 중턱에 연주암과 관악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정상에 암자를 짓고 의상대라 했고 밑에 절을 세워 관악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 때 태종의 장남과 차남인 양녕과 효령대군이 왕위를 동생인 세종에게 물려주고 관악사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경복궁이 잘 내려다보이는 위치가 불편해서 관악사를 연주암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 두 왕자의 심정을 기리면서 군주를 그린다는 뜻의 연주암이라 부르고 정상의 의상대는 연주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관악사는 건물이 없어지고 터만 남았던 것을 최근에 복원했습니다. 관악사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쭉 올라오니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기는 연주암으로 갔다 오는 길과 합류하는 곳이에요. 제가 온 길로 사당역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악사를 관통해서 가면 사당역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주대 방향으로 갈게요.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오니 서울대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또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힘들게 계단 지옥을 올라오니 이렇게 탁 트인 전망대가 나옵니다. 과천 시내와 경마장이 보여요. 드디어 관악산의 상징인 연주대가 보입니다. 연주대는 기암 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지은 암자입니다. 원래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관악산을 건립할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의상대라 불렀습니다. 현재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 개국 후에 고려에 대한 연민을 간직한 사람들이 개성을 바라보며 망해버린 고려를 연모했다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세종의 형인 양녕과 효령대군이 왕이 계승에서 멀어진 뒤에 이곳에 올라 미련과 동경의 심정으로 왕궁을 바라보았다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악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관악산의 높이는 632m인데요. 가장 높은 자리에는 기상관측소가 있어서 정상석을 이곳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상석 위치의 높이는 629m입니다. 정상의 이 바위 모습이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관악산이라 부르게 됐대요. 정상석 뒤로 올라오면 사당능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한 20m 정도가 밧줄을 잡고 가야 하는데요. 옛날에 아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또 끝내줍니다. 과천시 뒤로 청계산과 광교산까지 이어지는 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서울시와 북한산, 도봉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경치를 만끽하고 왔던 길로 다시 하산할게요. 짠! 하산 완료!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을 했습니다. 살짝 중간에 길을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산을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